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하나회가 어떻게 숙청됐는지 보여주는 영상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뭘까요? 오늘 8.15 경축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일제 수탈과 강압의 상징인 옛 조선총독부 건물의 첨탑 철거 작업이었습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다시 되찾는다는 대역사의 상징.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함을 엄숙히 고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매번 철거 논란이 일었던 조선총독부 건물, 비용, 일본과의 관계, 기술력 등의 문제로 미루어오다 YS 집권 3년 차에 전격 철거를 단행합니다. 조국의 어둠이 걷히고 환희가 찾아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예전부터요, 저 경복궁 앞에 중앙성 건물이요, 눈에 거슬렸거든요. 민족 정서상 저런 걸 뭐 보존하는 것보다는 철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통쾌합니다. 철거 작업 개시 1년 3개월 만에 광화문과 경복궁 사이를 가로막았던 조선총독부 건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나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끝내고 국민에게 양심에 따라 재산을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취임 3일 만에 YS가 자신의 재산부터 전격 공개하자 국무총리, 장관 등이 뒤이어 줄줄이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는 추후 공직자윤리법에 명기되면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알리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비밀에 붙여 준비한 뒤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전격 발표한 금융실명제. 그렇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하자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나 큽니다. 금융실명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아무런 예행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시행으로 수많은 검은 돈이 일거에 무용지물이 되었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분증 없이는 계좌 개설을 할 수 없을 만큼 굳건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선거 부활, 인왕산 등산로와 청와대 앞길 개방 등 권위주의 청산에도 앞장섰던 김영삼 대통령. 한때 83%의 경이적인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둘째 아들 현철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청문회에서 비리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던 현철 씨는 불과 20일 만에 피의자의 몸으로 검찰에 불려와서 이제 사법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 하셨습니까? 대상자도 얼마나 남겼어요? 미안하다고 사과받은데 인정이 있겠다고 아버지에게 한 거였어요. 소통령으로 불린 차남 김현철이 구속되고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오늘은 가히 국치일이라고 할 만합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묻기보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IMF 외환 위기를 초래하면서 마지막엔 6%라는 역대 최악의 지지율로 초라하게 임기를 마쳤습니다.